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SOC 확충이 시급합니다. 동해 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공사가 현재까지 절반가량 진척됐는데 오는 2015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할지 박준기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동해 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공사가 한창인 동해시 전천 구간입니다. 하천을 통과해 터널로 이어지는 교량은 상판까지 모두 연결됐습니다. 동해시 종점에서 삼척시 근덕까지 18.5km를 4차선으로 개설하고 터널 6개와 교량 22개가 설치됩니다. 지난 2009년 시작한 동해 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이달 현재 절반가량 진척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5년 말까지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2015년 말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관련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천억 원가량 공사비가 반영됐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국토부에서 1,070억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위를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2015년 완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2천억 원 이상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 앞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준기입니다.